자, 글로벤 하이룸의 일렬 쪽 열어보기에, 어, 깜짝이야. 어머, 흰 컬러야? 매트가? 와우. 아니, 아니, 발,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와우.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벌써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인데요. 대부분 앞쪽에 AP 그릴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엔 바디킷, 즉 얼굴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데, 사실은 외모보다는 또 아트원에서는 내장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 풀체인지 풀옵션 가격들이 거의 5,000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자, 아트원에서는 과연 패밀리카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주면은 이런 차를 탈 수 있는데, 한 번쯤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카니발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설명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공도에서 주행 영상도 첨부합니다만은 너무 예뻐요. 이제는 하이리무진이 뭐 평범한 차가 된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특수 VIP 분들이 타는 게 아니고 일반 패밀리카로 하이리무진이 정말이지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 중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은 7인승 SUV 소렌토와 신형 산타페와 이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물론 가격 차이는 1,000만 원 정도 납니다만은 여러 가지 혜택과 실내 공간 차이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깜짝이야. 와우. 처음 보는 건데, 매트라 이름 몰라. 이 이름 라인 매트가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석 베이스, 상부에 라인 매트 신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시트가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순정 도화 트림 그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니까, 물론 멋도 낼 수 있지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상당히 장거리 운전에 필요가 덜할 수가 있는데, 바닥 쪽에 라인 매트가 새로운 컬러가 추가가 되는데, 요트 같은 분위기인데, 와우,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안 보이네요. 당연히 마이너스 옵션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립니다. 자, 운전석 소렌토 산타페와도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2열 쪽에 오픈하면은 이제부터가 소렌토 산타페에서 누릴 수 없는, 실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가 된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도어 스커프도 신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 2열에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는데, 요트 바닥이 그레이 컬러로 했어요. 물론 요트 바닥은 노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아마 헤링본 요트 바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요트 바닥만 보면은 늘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이 공간이 바로 소렌토와 산타페보다 훨씬 더 넓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아트 포켓도 있네요. 자, 2열까지는 역시 편하게 성인이 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카니발의 장점은 바로 3열이죠. 3열의 독립 시트로 제가 바로 앉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소렌토와 신형 산타페에서 구현할 수 없는, 즉 저같이 키가 173인 성인도 넉넉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이렇게 카니발과 스타리아밖에 없습니다. 물론 승차감이라든가 기타 연비 여러가지 면에서 소렌토나 신형 산타페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인이 3열에도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등받이 조절도 마음대로 되고, 게다가 본 차량은 일반 차가 아닌 하이리무진이죠. 이렇게 스타라이트, 현재 글로벤 계약 시 서비스 주고 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주행지에 잡소리가 없고 AS가 없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자, 소렌토 산타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고,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조용히 2시간, 3시간 동안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브까지 포함
돼서 소렌토 프로 산타페 프로보다 한 1,000만 원 조금 더 차이 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똑바였어요. 냉온 커블도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도 본 차량에는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더불어 허리콘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을 했고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효과가 있고 카니발에는 거의 필수로 작동을 하는데 역시 소렌토 산타페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후속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렌토 산타페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후속에서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형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신형 산타페와 사실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 그냥 카니발이 아니고 하이리무진인데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기아 순정과는 달리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죠. 외장 쪽에는 솔라가드 선팅 그 다음에 카니발 마크 그리고 바디킷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출고되는데 한번 제가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분들은 행여나 아 나는 산타페 풀체인지 살 거야 또는 나는 소렌토 페이스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 패밀리카로 한 번쯤 이렇게 하이리무진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앞쪽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과 스타라이트가 고프로에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독립시트 2명, 바닥에는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4열에는 싱킹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을 유지를 하고 있으며 평소 6명 성인이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바로 이것이 소렌토와 산타페 SUV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9인승의 혜택이죠. 바로 9인승의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부가세 공제 전액 비용 처리 두 번째는 버스 전용도를 샥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차량 9인승부터는 업무용 승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물론 개인 사업자에서도 누구나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는 여름 다 지나고 차박하기 캠핑하기 좋은 계절 가을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패밀리카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차는 아마도 소렌토 산타페도 좋지만 이렇게 카니발 게다가 글로벤 하이루프까지 있으면 온 가족이 훨씬 더 편안하게 즐거운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이제는 9월 달에 글로벤 계약 이벤트 그리고 차박 관련 여러 가지 튜닝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한 번쯤 구독해 주시면 복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더불어 본 차량에 대한 차량 스펙 그리고 튜닝 내역은 아래 공개 댓글에 항상 명시를 한다는 것도 꼭 참조해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